오늘 회의는 2020년도 시정 기준금 추진 사항을 보고받기 위하여 자치 행정위원회와 연속 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시정 기준금 추진 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부사일정에 따라 중앙민원국 기업환경부 안전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국 소관 상황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준 종합민원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국장 김영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감하신 산업관계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종합민원국소관 2020년도 시정질문 답변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무래 의원님께서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저렴한 공공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제공하고 이천시 주택조례, 이천시 주거국시 지원조례 등의 임신, 출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시정질문에 대하여 전자부 마장 특지지분에 공공임대주택 96세대가 신혼부부 및 한부모 유형으로 입주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립특지지분의 공공임대주택은 2023년 6월 준공 예정으로 행복주택 400세대 중 160세대를 신혼부부 대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또한 두바륵 아미제 건립 중인 공공임대주택 29호와 백사면 모전리에 건립 중인 공공민간임대주택 100세대는 2023년 각 7월과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또 120세대에 대해서는 청년층과 신부부에게 특별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혼부부 청년층은 주거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계층이라는 것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며 앞으로 공공 및 임대주택을 확충하여 이들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주거권을 보장해 나가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국 소관 시정 질문 답변 추진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질의자 네.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96세대가 이미 완성이 된 걸 알게 됐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289세대를 가고 이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네. 네네. 이제 제가 이거를 질의를 했더니 그 민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그래도 이천에 한 1000세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 그래서 좀 앞으로 꾸준히 계획을 잡아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앞으로도 꾸준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공임대주택도 확보해 나가고요. 또 그 민간 임대주택이 지금 신축을 앞으로 아마 그 지속적으로 될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가 그 공공임대주택을 좀 확보를 해서 그건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청년층하고 신혼부부는 그동안 잘 오지 않았었어요? 예, 지금 하고요. 그 임대아파트의 대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저소득층 위주로 많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일부는 저희가 청년층하고 신혼부부에게 공급을 하는 거고요. 대부분의 임대, 민간임대주택이나 뭐 저희 이제 LH에 사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이런 거는 대부분 저소득층 위주로 많이 공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보면 저희가 임대주택 거기 가서 보면 이제 신혼부부가 이제 만약에 임대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몇 년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신혼부부는 뭐 아이들 이렇게 기르고 하면은요. 그 저기 저희가 이제 민간임대주택 그 행복주택이나 이제 공공임대주택은 저희가 이제 거주 제한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그 민간임대주택은 거주 제한이 좀 있죠. 그래서 저희 거기서 이제 계속 거주하고 싶으면은 그 아이들 낳고 이렇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대부분 이제 큰 뭐 단위 뭐 세 개, 네 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벌써 하나 낳고 둘 낳고 그러면은 좀 그 이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예 하나만 둘까지는
그 거주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제 식구가 많아지다 보면은 좀 좁아서 그 이사를 가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신혼부부 말고 혹시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도 혹시 신청을 한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그 시정 이게 이제 처음 신청하고요. 저희가 그 공공임대주택에 그 지금 그 입주하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도 들어갈 수는 있는데요. 특별 공급하는 거는 신혼부부하고 청년층을 이렇게 하는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같이 포함? 예, 장애인 이런 분들도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그 저희가 이제 여기도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400세대 중 나머지는 이제 저소득층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이 입주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중에 아까도 160세대는 특별 공급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 네, 안녕하십니까. 기업 환경국장 권수만입니다. 시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황우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0년도 시정질문 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기업 환경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은 총 6건입니다. 이 중에 일자리 정책과 1건, 자원관리과 1건, 그리고 산림공원과 4건으로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 정책과 소관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조 홍원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책에 대한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여러 가지 금융지원책과 지역확대발행, 그리고 휴업보상금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소기활력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그 경기 이천사랑 지역확대 특별 인센티브를 계속 10% 상속 지원하여 총 430억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실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회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통하여 관내 250개 업소에 5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큰 타격을 입은 다중이용업소에 일과 80만 원의 휴업보상금을 총 495개 업소에 3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우한교민 수용한 장원욱 영세 소상공인에게 카드 매출액 0.8%의 카드 수수료를 총 206개 업소에 5,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외에 우리시에서 별도로 다음과 같은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배달앱 추진입니다. 이것은 그 배달앱 시장에 독과점 매수와 높은 중개 수수료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수수료를 50에서 85% 절감할 수 있는 공공배달앱을 3월에 오픈하여 현재 548개 업소가 가입을 하였습니다. 둘째는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입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주는 것 외에 방역지침상 집합금지와 장기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하여 4월까지 2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관내 5,500여 업소를 대상으로 1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업제한 업종에도 30만 원의 맞춤형 특별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셋째는 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4월부터 하고 있는데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년도에 연매출액 2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전체를 대상으로 0.8%의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는 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년과 같이 이 외에도 경기 이천산업진흥업회 특별 인센티브를 올해도 10%를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억 원 발행 목표를 갖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소상공인에게 완화된 대출 조건으로 대출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상반기에 4억 원의 출연금을 지급하여 관내 소상공인 경영안전을 돕고 있습니다. 저희가 4억 원을 출연하면 10배인 40억 원의
대출 보증이 되니까. 근데 이게 지금 벌써 이미 대출이 많이 돼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 추경에 7억 원을 더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소상공인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사입니다. 53쪽 김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그림 입장 공원조성권입니다. 서울이 매립장부제 공원 조성을 제안하신 것과 관련하여 자원관리과에서는 현재 해당 부지의 야구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체육지원센터와 협의를 한 결과 그 야구장이 없어도 된다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 7월부터 공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영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 진행은 모가면 주민들이 희망하는 정원의 형태, 사업의 범위, 내용 등을 용역에 반영해서 환경부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추진할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사건입니다. 먼저 57쪽 홍원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망원산 등산로 정비 및 시설 개선권입니다. 등산로의 폭 확장, 오르막 구간 미끄럼 방지용 계단 설치, 철봉대 보수 등 망연산 등산로 정비와 시설 개선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7월에 7월부터 등산로 일부 구간에 보행데크와 매트, 먼지 털이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였고 금년 3월에 시설물 보수도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전망대 설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를 하였으나 오히려 자연공원 구역 해제를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서 좀 더 협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심의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봉호수 인공폭포 조성사업 진행사항권입니다. 이것은 인공폭포 조성은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과 설봉호수 아랫마을 뒤재생 사업과 연계성 반영 등으로 착공이 좀 지연되었지만 현재 행정 절차를 다 완료하고 지난해 12월에 착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에 완공 예정인데 현재 기초와 돌 쌓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이기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후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입니다. 노후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을 통해 이천의 이미지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설봉공원 내에는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노후된 2개의 화장실을 재건축하였고 광고동 전통시장 화장실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천 터미널 화장실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터미널로서 2008년에 도기보조 사업으로 리모델링한 바 있으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터미널 사업자와 리모델링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정이 악화되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기보조 사업으로 우리가 지원해서 개선할 수는 있는데 지금 사업자가 경영난이 좀 가중되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이 어려워서 좀 협의가 아직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교통정과하고 협의를 더 해서 원만히 빨리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조 조윤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내 도로변 화단 가꾸기 사후 관리권입니다. 도로변에 설치된 일부 화단이 관리소홀로 미관이 정해지고 사회단체와 협의하여 단체별로 화단 관리 담당역을 지정해서 각 단체 주관하에 지속적인 화단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셨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별 특화된 꽃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관리는 시와 읍면동에서 하지만 관리단체를 별도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관과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관리를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단을 만들고 주민들에게 힐링되는 꽃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 환경 복소관 최종 질문 답변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장님, 지난해, 네. 예, 그 중소기업이나 그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네. 많이 지원해 주신 거 이렇게 보니까, 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선은 이제 그 중소기업도 어려움이 있지만은,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까지도 이제 본인들은 이제 그 영업하는데, 물론 이제 시에서 지원을 해주지만, 그 애로사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해 보니까 이제 풍내 보증 지원에서, 네. 56억 원이 되는 거를 이제 250개소에다가 지원해 네. 주셨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한정돼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영업장이 좀 큰데, 그런 데는 좀 지원을 받는 것 같은데, 협소하는 데 있잖아요. 네. 그런 데는 사실, 요즘에 보면 그 식사들 4인 이상, 미만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좁은 공간에서 또 거리 두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몇 명 앉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지역. 그런데 그런 작은 데를 특히 신경을 좀 더 써서 네.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출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소상공인들한테는 별로 이렇게 혜택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중소기업 쪽으로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소상공인들은 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특례보증이라는 게 개인이 신용도나 이런 걸 가지고 보증이 돼야지 대출이 나가는데 네. 그걸 저희가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보증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사정이 안 좋은 열악한 사업장들도 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7억 원이 또 추가 조성된다는 얘기는 70억 원을 대출 보증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그 상황을 봐가면서 필요하면 더 늘려서라도 하여간 대출이 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려움을 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각별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임을 지원은 사실 소상공인에게는 없고 근데 기업에 2%의 임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하는 거는 좀 더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소상공인이 특별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뭐 보증도 보증이지만 보증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대출을 용이하게 해주긴 하는 건데 대출 금리나 이 부분은 뭐 필요하다 그러면 좀 더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릴게요. 네. 사실 주택과에서 요즘에 이제 반고 재래시장 네. 그쪽으로 해가지고 그 불법 건축물에 대한 네. 그 단속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요즘같이 그 어려운 시기에 거기가 이제 이렇게 영업장이 있으면 그 뒤편 자원을 이렇게 좀 늘려서 이렇게 가공식으로 해가지고 영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한두 해가 아니라 벌써 한 10년, 20년 동안 계속 해왔던 거거든요. 네. 물론 불법이니까 주택과에서는 단속을 해야겠지만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때를 맞춰서 그거 해가지고 그걸 원상 복구해라고 이렇게 단속을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지금 너무 어려운 시기니까 뭐 불법 건축물 한 거를 굳이 법을 어겨가면서 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뭐 유예 기간을 준다든지 아니면 그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그 원상복구 해방을 하게 되면 비용이 다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굳이 주택과에서 원상복구 해야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쪽으로 일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장님과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이제 주택가하고 좀 더 협의를 해보고요. 저희가 네. 소상공인 지원책은 또 저희가 하고, 네. 뭐 주택 부분 건축에 대한 관리는 또 그쪽에서 해서, 각각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저희가 불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서 적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광고 전통 시장에 상당한 갈등이 있습니다. 지금 뭐 일부 그 점포들 사이에 이렇게 좀 갈려져 있고 또 회장 선임 과정에서 계속 언론에 보도되면서 갈등이 있으면서 서로 문제를 삼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니 어쩔 수 없이 나가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사실 광고 전통 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 건물만이 아니라 노점상을 포함해서 불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오래된 그러한 시장들을 전통 시장이라는 이 지원책을 만들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다 적법화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전통 시장의 모습을 없애주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노점상 실명제도 하려고 그러는 거고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그래서 불법은 법에 딱 맞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떤 룰, 테두리 내에 들어와서 그 자체 내 룰에서 이제 전통시장이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여간 그거는 그것대로 하더라도 말씀하신 단속의 시기는 좀 저희가 주택가하고 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좀 완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그 답변 잘 드렸고요. 그 소거리 매립장 공원 조성에 대해서 지금 4개월이 지났잖아요. 제가 지리한테. 네네네. 그 이후에 진행된 과정이 뭐가 있는지 설명 좀. 아, 특별한 거는 없고요. 일단 뭐 체육, 저희는 그 야구장이 지금 이천에 별도로 조성된 데가 없었고, 그거를 존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부자들도 많이 들어서, 과연 그거를 없애도 되는지에 대해서 좀 협의를 했는데 뭐 그건 없애도 괜찮겠다. 104년이나 이쪽에 이제 조성되기 때문에 거기 특별히 야구장이 쓸 수 없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든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가면에서 강하게 주민들은 협의체가 만들어져가지고 공원 조성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좀 용역을 해서 좀 마스터 플랜을 좀 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거를 좀 담아갈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시비를 빌려서 할 수도 있지만 환경부에서 공모 사업이 있으니까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또 용역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본 예산에는 늦었기 때문에 확보를 못했고요.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용역을 하고 나서 이제 공모를 네. 누르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은 사전에 네. 보통 우리가 용역 회사에 모든 걸 다 위임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네, 용역하기 이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네. 용역사와 함께 미팅을 해야 돼요. 아, 그렇죠. 그런데 네. 그런 게 거의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이제 10월에 환경부 이제 공모사업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네. 네, 저희가 이번에도 경기도 이제 뭐 주택공사나 뭐 연구원, 신형보증재단, 경기과학진흥원 7개가 있지만, 네. 이런 부분도 신청할 때 사전에 저희가 타이트하게 좀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네, 저희는 7개를 다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과연 심사는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갈등이와 분명히 올 거예요. 2천만 한 것도 아니고 여러 군데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공모 이런 걸 할 때 저희도 제가 지리한 지가 이게 4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주민들과의 어떤 의견 이런 건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거가 공모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한 혹시 있으세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얘기는 안 된 건 아니죠. 저희한테도 문서가 왔고 또 이제 하이닉스에서도 모관원에서 요청을 했더라고요. 아, 근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를 알고도 접촉해 봤는데 어려운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하든가 CG를 들여서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는 주민들이 거기 모관원 자체적으로 공원을 추진하는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 회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나 환경자원관리과에서 계속 참여하면서 의견을 들을 거고요.
여기 대응에도 있지만 용역을 발표했을 때 그건 모방현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용역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좀 더 하고요. 아직 이게 다 보고 이게 핑계 같지만 많은 사람이 만나서 얘기하는 게 아직도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뭐 간접적으로 그래도 저희가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는 좀 더 어차피 공모할 거고 어차피 할 거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공모될 수 있도록 네. 설사 공모가 안 되면 그에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네. 네, 그런 부분을 해줘야지 공모에만 믿고 있다가 공모가 안 되면 그 다음에 공모가 안 돼서 이거 못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안을 좀 더 이렇게 그 심도 있게 논의하고 조사, 분석 할 수 있도록 그때 공모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어요. 뭐 코로나로 인해서 뭐 4인 이상이 있으면 50인까지는 거리 두기 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네. 그런 부분 참고해서 좀 서둘러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가 또 다시 또 보완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니까 1차적으로 시민들 의견을 먼저 듣고 그리고 이제 그 2회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서 이게 반영이 되면 바로 그 업체에 같이 의견 해석한다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그냥 그 공모에만 믿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공모가 안 되면 안 할 계획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방법이 있으니 할 수 있는 경제 우리 시의 재정 부담 줄여가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서 하는 거고요. 안 되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공모는 할 계획이 있어요. 제가 그 모임에 회의에 참석할 겁니다. 또 국장님께서 참여해서 안 되면 다른 부분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약속하셨지만 네. 좀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 망연산 등산로 그걸 제가 이제 이렇게 진행해가지고 목표에 많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과장님이 직접 거기 또 이렇게 사명을 하면서 체크해주고 그래가지고 많이 개선이 돼서 이제 거기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좋아하고 있고 이제 그 송정 초등학교로 내려가는 부분에 네. 거기 이제 먼지 처리제를 먼저 주문을 했었는데 그게 예산에 잡혀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근데 설치가 언제쯤 되는 건지 그거는 궁금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강구로서 송정동 넘어가는 도로 그 위에 저가 있어요. 그 이렇게 등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예산 이제 감사로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그 계단이 있고 그 옆으로다가 이제 공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보험벤트 여기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산림보험과장 박철입니다. 네. 먼저 그 먼지 처리는 지난번에 그 읍면동으로 저희가 이제 70-80% 예산을 제외를 했어요.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아마 다음 달까지는 설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행네트는 지금 설계가 이제 완료가 돼서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까지 그렇게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망연산 등산로 네. 많이 이용들을 하셨는데 창변운동장이 저희한테 몇 차례 요구했죠. 지금 아시겠지만 거기 이제 도로변 위에 스케이웨이라고 할까요? 거기가 쓰레기 청문지였고 또 거기가 이제 불법 경작을 해가지고 상당히 비용을 줘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원 조성 계속하면서 그런 청소 문제하고 불법 경작 문제를 저희한테 얘기해서 청소 문제는 저희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깨끗하게 됐고 경작하는 것도 불법으로 하는 것들 저희가 이제 공문 띄우고 강하게 다 안 돼 안 하면 저희가 그래도 철거할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토지주하고 작업을 이렇게 농사를 짓는 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없어지면 거기가 상당히 깨끗해질 겁니다. 지금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남은 부분까지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근데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네. 이렇게 진행되는 내용이 있는데 네.
그게 그 철공산 등산로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거기를 시에서 도시계획청 내려서 수용을 했잖아요. 네, 네. 여기 남면산도 그렇게 시는 몇 건이 안 되나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려면 뭔가 도로가 됐든 공원이 됐든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고 단지 거기가 지금 묶여있는 형태거든요. 그것도 뭐 일몰제도 해당이 없는 지역이에요. 거기가 결국에는 계속 피해만 받고 있고 개발이는 못하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자꾸 민원을 제기하는 게 뭐냐면 사주든가 예를 들면 아니면 개발을 할 수 있게 해주든가 뭐 이래 그걸 요구와 강하게 요구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다 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재정적으로 저희가 지금 공원 조성하면서 토지 사야 될 때가 많잖아요. 일부라도 자꾸 필요한 부분서부터 섞으면서 조성하면 어떨까 하는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갖고는 있는데 그걸 이제 토지주가 응해줄지는 약간 좀 미지수입니다. 하여간 어차피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말씀하신 뭐 매수서부터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 이곳 쪽에서 정상을 오르는 등산로가 있어요. 네. 거기 보니까 지난 가을에 방수복이랄까 그 계단을 아주 찾아놨어요. 그 계단 양산까지해서 오르갈 거 아마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거기 같은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들 합의를 가진 것 같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 같은데. 설린공부회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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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거기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고 하세요. 네. 어, 그 법상 자연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구역으로 설정한 거고 네. 설봉공원 같은 경우는 근린공원이라고 해서 네. 일몰제 적용을 해요. 네. 도시자연공원은 일몰제도 없이 영원히 그거를 규제하고 있는 법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등산로에 어떤 시설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동의를 얻고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다 동의를 받아서 한 거고요. 아, 동의 받으세요? 예, 예. 근데 이제 전망대 같은 경우는 토지설자 협의 결과 자기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고 오히려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해달라고 지금 민원을, 영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더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생님. 네, 망현산 너무 고맙다고 우리 창종동 시민들이 아주 전화 많이 왔습니다. 굉장히 좋아졌다고 고맙다고 홍학교 의원님한테도 고맙고 또 저도 또 해준 게 있으니 고맙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앞에 청소하신 데 있잖아요. 네. 거기 뭐 꽃을 심으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깨끗하게 청소로만 끝나시는 건가요? 아니 꽃을 창대동에서 사업을 별도로 하더라고요. 아, 네. 네. 거기를 아주 꽃도 심을 수 있게 아주 잘 지금 네. 청소를 해놓으셨어요. 그죠? 거기 상대동에 또 강한 의지를 갖고 거기를 정리 꼭 해야겠다. 여태까지 그걸 방치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됐는데 압력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아, 네네. 그리고 운동기구 시설 정비가 사실 네. 오래전부터 얘기했는데 그럼 다 정비가 됐나요? 거기 있는 운동기구?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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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너무 깨끗하게 잘 해놓으셔가지고 굉장히 지금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좀 많이 갔다 하면은 지금 초등학교에서부터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그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아, 그리고 또 꾸준히 어르신들에게 거기서 인정하실 때끔 만들어주세요. 그것도 감사드리고. 근데 이제 하나, 그 하수도 있잖아요. 하수도. 네. 하수도에 보면 낙엽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어요. 네. 네. 쌓여있는데,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이렇게 치워주면
거기가 좀 좋지 않고 다른 데 잘 돼 있는데 네. 거기가 이제 쌓여져 있으니까 좀 무거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세를 들고 이렇게 하려니까 네. 너무 버거우니까 네. 이장님은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정리를 해주시면 그것도 아주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일제 정리 하겠습니다. 네. 계속 확인해 주시죠. 감사합니다.